박입선 배승민 셰프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유 고소미탕이죠. 쉽게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두유로 육수를 낸 다음 묵은지 롤로 깔끔한 맛을 낸 두유 고소미탕입니다. 자, 앞선 요리의 감동은 좀 지워내시고요. 냉정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료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최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평가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게 뭔 맛일까?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느낌? 고소해도 좀 깊은 맛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인스턴트 두유 먹고 그냥 맛있는 묵은지 롤 하나 같이 입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맛이 전혀 없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인상이 이렇게 깊게 남는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색깔이 갈색이 됐고요. 위에 기름이 뜨고 있어요. 우리 캐러멜화라고 얘기하는 우유의 단백질하고 당분이 결합을 지금 한 상태에서 검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풍의 코코넛 밀크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두유 있잖아요. 두유 건강음식이잖아요. 저도 두유 좋아하거든요. 근데 누군지 알기 때문에요. 이거 포커스 없는 거예요. 맛으로 판단하는 요리 아니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이쪽에 이렇게 되면 이거를 맞춰서 이렇게 하자 이런 요리 되는 거예요.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네, 두유와 묵은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태로운 것 같아요. 준비해야 되겠다.